예, 안녕하십니까. 예, 와. 와, 와. 예, 반가워요. 예. 자,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제가 불광사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 자기절 좋아한다니까 막 박수치네. 저 출간 지가 이제 25년이 넘어가는데, 워낙 출가할 때부터, 요 광덕 스님의 그런 빛나는 전법포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그 당시 우리 불광에서 나온 광덕 스님 법어집도 제가 많이 읽고, 그래서 광덕 스님이 창건하신 이 불광사, 그래서 참 좋아라 했고요. 또 정치적 발언을 하자면 우리 주지 동명스님 참 좋아라요. 예, 와, 진짜,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간만 되면 이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오늘은 오다가 좀 공경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제가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룰루라 날씨도 좋고 룰루랄라 교육원 지났는데 저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소리를 와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까지 나를 뜨겁게 맞이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난 멀리서 막손 흔들면서 아우 이러는데 뭐 광우스님 광우스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나 가슴이 막 뛰고 야 불광사 오늘 웬일로 나를 또 이렇게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아유 창피해. 아유 하면서 와 갔는데 광우스님 참회해라. 광우스님 참회해라. 각성해라 이래서 순간 제가 저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그런데 막 그런데 막 그래서 저는 저 환영하는 줄 환영인파인 줄 알고 또 좋아가지고 와 이렇게 왔다가 그래서 막 참회하라고 하고 뭐 그래서 아. 내가 덕이 없나 보다. 참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말씀만 자꾸 해달라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 말씀 하려고 이렇게 제가 마이크 잡고 참회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덕이 없어서 이렇구나. 내가 덕이 없는 걸 내가 참회해야 되겠구나. 참회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저는 제가 참회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풀릴 줄 알았어요. 광우스님 보고 참회하라고 했더니 진짜 참회하는구나. 그래.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스님, 뭘 잘못해서 참회한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전생에 내 업을 만났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언가 구업을 지었는데 오늘 그 구업의 업의 인연을 만났구나 해가지고 불자님들 혹시 불자님들 아니세요? 이랬더니 맞대요. 불자 맞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불자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법문하러 온 법사스님한테 이래도 돼요? 했더니 막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뭐라 하시는데 뭔 말인지 못 들었어요. 예, 뭐라 하시는데 제가 발음이 막 뭉개져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듣다가 제가 조금 더 듣고 싶었는데 우리 여기 종무소 직원분들이 막 옆에서 막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아유,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근데 항상 우리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헤어질 때는 미소로 무엇으로? 미소로. 그래서 이제 저 헤어질 때 뒤에서 광우스님 참회해라 해가지고 제가 와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우리 미소로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저분들이 욕할 수도 있는데 이미 욕은 먹었고 저는 이제 스님으로서 이제 제가 불교설화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순수하게 하는 얘기가
뭔가 저라고 관계가 안 좋은 게 있으면 이제 저라고 풀면 돼요. 그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은 그거는 회방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순수하게 불자님들 보러 순수하게 불자님들에게 좋은 법문해주고 싶어서 온 법사스님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저를 회방하면 안 되고 또 이 자리에 그냥 절에 일어난 일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법문 듣고 싶어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회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불교설화 전공이라고 했죠? 그 업보가 엄청나게 무섭대요. 근데 이 업을 안 믿어요. 이 앞에 주지스님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저는 이제 바깥에서 온 스님이니까 절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절에서 받을 업보가 있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들은 정의를 내세운다고 올바른 걸 바로잡겠다는 스스로의 신념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법문하러 순수한 마음으로 법문하러 오신 스님에게 곤욕을 주고 순수하게 그냥 법문 들어오신 분한테 곤욕을 주는 것은 무거운 업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염불했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중생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우리 불자는 수행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무엇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다. 각자 받을 업보가 있다면 각자 알아서 받을 거예요. 불자는 수행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잠시 법회 기다리는 시간에 이렇게 차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계속 뭐 광우스님 참회하라 뭐 해라 뭐 쪼롱쪼롱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감탄하면서 저 목소리로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 극락 왕생은 100% 보장받을 텐데 저 열정적인 목소리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불한다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 나한테만 집중하시다. 누구한테만? 나한테만.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수행이다. 그래서 저도 오늘 기회로 내가 더 열심히 염불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마하바냐 바라미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와. 또 분위기 좋아졌죠? 그래요. 이렇게 웃으며 살자고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주제를, 또 오늘 가져온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또 설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덕스님 엄청 존경한다고 그랬죠? 우리 광덕스님께서 아주 애송하시고 아끼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보현행 원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광사에서 만들어진 보현행원의 노래라고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보현행 원품
예전부터 우리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대승경전의 양대산맥하면 대승경전의 두 개의 봉우리라고 하면 묘법연화경, 법화경과 대방광불화엄경, 화엄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화엄 법화를 대승경전의 양대산맥 두 개의 봉우리다. 근데 그 화엄경은 80권본이에요. 40권본 있고 60권본 있고 그리고 가장 양이 많은 게 80권본 화엄경. 근데 그 80권본 화엄경을 또 언제 다 읽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화엄경의 골수 법문을 하나 딱 선택하라 하면 바로 보현 행원품이다라고 예, 큰 스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현 행원품. 그래서 보현 행원품은 말 그대로 보현보살의 열 가지 실천 원력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 가지의 원력과 실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현 행원품, 보현 십대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보현 십대원 열 가지 원력 실천 다 외우세요? 못 외우세요? 오,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실은 나도 다 못 외워요. 근데 첫 번째는 기억해요. 바로 따라해보세요. 예경제불. 예. 예경제불이 보현 10대원, 보현보살 10가지 원력 실천의 첫 번째가 바로 예경제불이 되겠습니다. 예경은 예배하고 공경하다. 예배 공경의 준말이 예경이에요. 네, 여러분 예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예배합시다. 너 어디 가니? 나 예배당 간다. 너 일요일날 뭐해? 나 일요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돼. 예배라는 말이 타종교에서 많이 쓰고 있죠? 원래는 아니에요.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나온 말이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천당 지옥이라는 단어 있죠?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불교, 한문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 장로라고 아시죠? 우리 뭐 장로교, 장로회라고 있잖아요. 장로도 원래 어디서 쓰던 표현이에요? 불교에서 쓰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냥 종교라는 단어 있죠? 영어로 religion, 종교.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이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불교에서 예배란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 절하다란 뜻이에요. 뭐하다? 절하다. 그러니까 예배합니다 하면 부처님께 절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절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머리만 땅바닥에 대는 거는 그냥 운동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한때 뭐 108배 헬스법 뭐 이런 것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공경, 공경심. 그래서 예배 공경이에요. 예배 절하면서 어떤 마음을 일으킵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배 공경, 예경이라고 부르고요. 제불은 무엇일까요? 제불, 모두제 부처불, 예경제불 하면 모든 부처님께 예배 공경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자의 첫걸음은 무엇에서 시작한다? 예배, 예경, 절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여러분? 절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법당 들어오면서 합장 인사하시죠? 합장 반배, 합장 반배가 작은 절이에요. 무슨 절? 작은 절. 합장 반배하고 이제 오체투지하죠. 이마,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 그래서 이렇게 오체투지하는 게 바로 큰 절이에요. 그 여러분 나갈 때도 어떻게 하고 나가요? 합장 반배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도량은 절로 시작해서 절로 끝나요. 뭘로 시작해서? 절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절로 끝나요. 그래서 부처님 도량 사찰을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절을 올리기 때문에 절. 그래서 절에서 주는 떡을 옛날에 무슨 떡이라고 불렀어요? 절편이라고 부른 거예요. 몰랐죠?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제 말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부처님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 일이 절로절로 풀린다고 부처님 도량을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로절로 풀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 향한 우리 불자들 마음의 첫걸음은 바로 절에서 시작하고 절에서 끝난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자냐 아니냐의 기준을 삼귀라고 합니다. 무슨 귀? 삼귀. 그래서 절을 세 번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저 삼귀 안 할래요. 아니, 왜요? 스님들 하나도 안 거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씨, 내 얘기하나? 아, 그래도 부처님이 삼귀 하라고 했는데 하셔야죠. 아유, 근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님들 중에서도 광우스님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광우스님한테 귀의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 중에서도 어떤 스님들께?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말이 맞네요. 예, 스님들 중에서도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삼귀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그래요. 이제 웃자고한 얘기인데. 예,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귀를 한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대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보면 삼귀를 한 공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귀를 해석하신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똑같이 착한 일을 해도 삼귀를 한 사람과 삼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착한 일을 해도 받는 선업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삼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삼귀가 예배 공경이에요. 부처님을 향해서 절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오 부처님 부처님 귀의하겠습니다.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가르침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셨거나 청정하시거나 수행하고 계신 우리 수행자분들에게 제가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이 삼귀가 불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을 해도 몇 번을 절하는 거예요? 세 번을 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처님께 절을 하고 절을 하면 정말 진실되게 절을 하고 기도하면 정말 제대로 수행을 하면 화가 사라져요. 뭐가 사라져요? 화가 사라져요. 절에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수행을 안 한 사람은, 절만 다닌 사람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절에서 광기를 일으켜요. 얼굴이 악귀로 변해요. 아,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저도 25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못 볼 거 많이 봤겠어요.
수없이 수없이 보고 듣고 고민하면서 느꼈죠. 절에만 다니는 게, 절에 다녔다는 것만으로 수행이 되는 게 아니구나. 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수행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 얘기할 필요 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 그러면 제가 딱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만큼 수행이 되었느냐.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수행하자 수행하자. 수행만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길이다. 수행하고 수행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근데 정말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듯 일체 모든 중생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듯 일체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제 자신이 막 감동이 느껴지고 화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제 자랑 하나만 해도 돼요? 또 속으로 막 자랑하면 속으로 아우 광우쌤 재섭다 또 이럴까봐. 아니죠? 스님들한테 제가 칭찬을 많이 받은 게 광우는 화를 잘 안 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광우는 화를 잘 안 내. 화를 안 내. 그러면서 항상 뒤에 하시는 얘기가 잘 삐져. 광우야 너 왜 이렇게 자꾸 삐지냐.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머리 깎은 쥐이 삐져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냐. 너 삐졌지? 아닌데? 삐졌네.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 여기 불광사에 지금 교무스님으로 계시는 우리 일화 교무스님. 우리 일화스님하고 제가 오래 살았거든요. 이제 제 일화스님 참 좋아해요. 일화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광우는 삐져도 밥만 잘 먹이면 돼. 배만 부르면 쟤는 풀려. 그래서 그때 같이 살았던 스님이 일화스님 방에 가서 차 마시면서 아우 못 살아 못 살아 광우 또 삐졌어 또 삐졌어. 뭐 일화스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기 어디 식당 데려가서 배 좀 채워. 광우는 배만 부르면 돼. 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다 옛날 얘기죠. 웃으면서. 웃자고 한 얘기지만 기도를 하면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죠. 내 마음이 편해져요. 참 그 묘한 도리가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 자신을 바라야 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할 때 헤아릴 수 없는 선업공덕을 짓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삼귀일을 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께 공경 올리면 그 받는 공덕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선업의 결과에 대해서 경전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여기 법회지에 제가 이거 원고를 보냈지만 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데 딱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리면 예배 공경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한대. 무엇이 빨리 소멸한다?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그래서 저 해인사 백년암의 성철스님 같은 분은 업장을 빨리 소멸하고 싶으면 삼천배를 해라, 절을 해라 해가지고 성철스님 이후로 삼천배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또 그때 기적 같은 가피 받은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예배 공경을 하면 무엇이 빨리 소멸한다?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라는 것을 경전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처님께 절을 하고 예배 공경을 하면, 여기 이제 자세히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태어날 때마다 건강한 몸을 얻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하는데, 특히 몸으로 지은 업이 빨리 소멸한대요. 무엇으로 지은 업? 몸으로 지은 업.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건강한 몸을 받게 된다. 그리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부처님의 그 거룩하고 자비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절을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마다 어떻게 태어난다? 예, 미남미녀로 태어난대요. 미남미녀. 오,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 보고 내가 잘생겼다라는 느낌이 들면 내가 전생에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많이 올렸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가 얼굴이 약간 2% 부족한데 싶으면 내가 전생에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좀 덜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잘생긴 미남미녀로 태어난다라고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나는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리면 안 되겠다. 다음 생, 다다음 생 나는 또 스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너무 잘생기면 보살들이 꼬여가지고 나 공부하는데 장애가 생길 텐데, 너무 잘생기면 나 수행하기 힘든데,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하염없이 절을 올리고 싶지만 다음 세상 너무 잘생기게 태어날까봐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서 제가 절을 많이 못하겠어요 부처님,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부처님 목소리가 허공에서 광우야 작작 좀 해라, 인간아 작작 좀 해라, 이런 막 환청이.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 절을 하면 미남미녀로 태어난다. 그리고 경전에 분명히 나와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고, 항상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뭐 지옥 악귀에 또 떨어지지만 축생으로 태어나도 독사로 많이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못생기게 태어난대요. 경전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화를 잘내면 못생기게 태어난다. 그래서 오늘 불광사 들어오면서 나한테 막 이랬던 분들 어떻게 다음 생, 다음 생 어떡해. 그래요. 나무 아미타불. 네, 물 한 잔 마실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부처님께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 세계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귀한 가문, 좋은 가문에 태어난대요. 요새 말로 하면 무슨 금수저 가문, 뭐 다이어수저 가문, 그래서 귀한 가문,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부처님께 정성껏 공경예배 올린 공덕으로 결국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무엇을 빨리 얻게 된다?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오면 자꾸 절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108배도 좋고 300배도 좋고 3000배도 좋고 그냥 마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 정성껏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 한 배를 하더라도 부처님께 절하는 그런 공덕의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집에서 절해도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집에서 절을 해도 효과가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꾸 절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님 제가 다리가 불편해요, 관절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공경심이 중요해요. 무슨 심? 그냥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반배하는 것만으로도 절을 하는 공덕이 생겨요. 무슨 심? 공경심. 뭐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그냥 합장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절을 하는 공덕이 생긴대요. 공경심. 마음의 힘이에요. 심지어 누워있는 병자가 너무나 절을 하고 싶은데 누워있는 병자가 절을 할 수 없을 때 그냥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누워서 합장하는 것만으로도 절을 하는 공덕이 생긴대요. 무슨 심? 공경심. 또 이 얘기 듣고 또 몸 건강한 불자님이 그래 누워서 합장해도 공덕이 생기는구나. 몸 건강하신 불자님들. 내가 어떤 불자라고 했어요? 뭐 누워있는 병자가 가슴 앞에 합장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다, 누워서 합장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희한한 병이 있어요. 딱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야 너는 왜 요새 절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누워서 너 왜 누워서 합장을 왜 하고 있냐? 광우스님이 누워서 합장해도 절하는 공덕이 있다고 했어요. 이래버리면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미치고 팔짝 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건강한 사람은 부처님께 하염없이 부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절을 하고 절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반배하는 것만으로도 절하는 공덕이 있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병이 있는 병자는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그냥 이렇게 합장을 하거나 합장할 힘조차 없는 사람 그냥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생기게 된다 라고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 예배 공경 올리는 그 공덕에 대해서 수없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부처님 당시에 산딸리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있었대요. 이제 인도 분이니까 이름이 좀 독특해요. 산딸리. 산딸기 아니에요. 딸기 산딸기 아니라 산딸리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절에 다녀본 적도 없고 스님들 법문 들어본 적도 없고 부처님께 공양 올려본 적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할머니였대요. 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을 때 저 멀리서 부처님께서 아난스님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나오셨대요. 근데 그 산딸리 할머니가 부처님을 봐도 부처님인 줄 모르는데 그 절에 한번 안 다니고 부처님 법문 한번 안 들어본 아무 종교도 없는 할머니였어요. 저분이 부처님인 줄도 몰랐지만
처음 보는 분이지만 그 거룩하고 자비로운 그 모습에 산딸리 할머니가 어쩜 저렇게 사람이 잘생겼을까? 어쩜 저렇게 뭐 사람이 멋있을까? 하고 넛을 놓고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잘생긴 것만으로도 포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 코딱지가 나는 게 요새 나는 막 한 시간, 두 시간, 몇 시간 막 입에서 피를 쏟는 마음으로 법문을 해야 사람들이 조금 나 봐주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웬 얼굴 잘생긴 스님이 나타나서 미소 한번 방그르하면 사람들이 어머 꽃가 같아요 꽃스님 이러면서 와 잘생긴 것만으로도 포교가 되는구나. 그래서 문득 든 생각에 절을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거? 이거 절을 다시 시작해서 미남미녀로 태어나야 되나? 우쩍한 얘기예요. 예, 우쩍한 얘기예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넋을 보고 있으니까 안한 스님이 다 지나가면서 안한 스님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할머니, 우리를 치면 이제 노보살님, 할머니, 노보살님, 부처님이 지나가시는데 인사라도 하시지요. 이렇게 인사라도 하시지요. 부처님 가시는데.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아우 부처님 하고, 인도는 원래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나마스테 이러잖아요. 나마스테. 그래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그냥 아이고 저분이 부처님이시구나, 너무 거룩하시다 하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합장 인사 한번 올렸대요. 딱 뭐 했대요? 합장 인사 한번 딱 올렸대요. 그리고 부처님께 합장 인사를 딱 올리면서 너무 거룩하시다. 이게 바로 무슨 심? 공경심. 그거 한번 했을 뿐이에요. 너무 위대하시다, 거룩하시다 하고 부처님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다 보면서, 부처님의 뒷모습을 멀어지는 모습을 다 지켜본 뒤에 다시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소가 한 마리 튀어나와가지고 할머니를 냅다 들이박았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죽었대요. 그 순간 할머니의 목숨이 끊기는 순간 죽자마자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식 세계 신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경전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저 요새 나무아미타불 염불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염불할 때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지다 항상 축원했거든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오늘 아침부터 야! 대다다! 광우쌤! 야! 막 이런 소리 들었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맺혔나 봐. 웃자간 얘기 알겠죠? 예, 네, 웃자간 얘기. 그래서 아이고 내가 바들럽을 받나 보다. 자,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자기가 지은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봅시다. 그 할머니가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본 적도 없고 스님들께 공양 올려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좋은 인연이에요? 나쁜 인연이에요? 나쁜 인연이죠.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죠. 근데 그런 나쁜 인연 속에서 살았던 분이 길에서 정말 우연같이 딱 누구를 만나요? 부처님을 만났잖아요. 이건 좋은 인연이에요? 나쁜 인연이에요? 이건 좋은 인연이죠.
부처님을 만났을 때 막 저분이 누구지? 너무 위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 뭐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을 뵀는데 인사라도 올리시죠, 할머니. 그래서 얼떨결에 부처님을 향해서 다 합장 공경 예배를 올렸어요. 합장 예배를 올렸어요. 이건 좋은 인연이에요, 나쁜 인연이에요? 좋은 인연이죠. 근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부처님이 지나가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고 너무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부처님께 합장이라도 인사라도 올리지요 하면 내가 왜요? 정말 업이 두꺼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이분이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성근. 오, 똑똑하다, 불광사. 성근 딱 나오네. 착할성,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 공경심으로 합장 예배 올리고 가다가 소를 만나가지고 들이박혀서 죽은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렇죠. 그 할머니가 천생에 무언가 지었던 업보를 만난 거예요. 그 업보는 업보대로 받았지만 죽자마자 그 부처님께 합장 예배 하나 올린 것만으로도 어느 세계 태어났어요? 하늘 세계 신으로 태어났으니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 산딸레 할머니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무슨 말인지 느껴지세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선업을 짓냐 악업을 짓냐는 것도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선업을 지으시겠어요? 악업을 지으시겠어요? 좋은 인연을 짓겠어요? 나쁜 인연을 짓겠어요? 법문하러 온 법사스님한테 와라라라라 이러겠어요? 아이고 광우스님 법문해 주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와, 지금 선업을 짓자는 거예요. 지금 좋은 인연을 짓자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어라.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라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부처님께서 누누이 팔만대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대들이여 지금 이 순간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남을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불광사 주지스님하고 불광사 스님도 앞에 계시지만 또 제가 중립적으로 딱 할 말은 딱 해야 되잖아요. 불광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끄러운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불광사에서 지은 업이에요. 그래서 그 업을 지금 우리 주지스님이 천일 기도로 닦고 있잖아요. 무슨 기도로? 천일 1080일. 그 애놀이 없구나. 그냥 80일도. 천일이라고 하면 보통 써면 와 이러는데 1080일 막 이러고 있고. 그래,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저는 병이 생겼어요. 이승환의 천일 동안 노래를 들으며 그렇게 동명심이 생각나. 천일 동안 이러면 우리 동명심 지금도 목탁 치고 계시겠지. 힘들었나요? 이러면 우리 동명심이 얼마나 힘드실까? 우쩍한 얘기인데. 예, 그래, 와. 불광사가 잘못한 무언가 업보가 있으니까 불광사가 그 업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업을 우리 스님들이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나는 복 짓는 걸 선택하고 선업 짓는 걸 선택하고 공덕 짓는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스님들 보러 절에 다니냐, 부처님 보고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서 절에 다니지, 나는 부처님 법을 바라보면서 이 불광사에서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부처님 의지하면서 내 마음의 불성을 닦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좋은 인연 지으면서 마음 모아 이번 생 공덕을 닦읍시다. 성불하세요.